싶고 갱을 가고 싶고 하지만 제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용이 지금 막 우리가 고구마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고구마를 좋아할 수밖에 역시 고구마는 좋아할 수밖에 없어. 좋아할 수밖에 없어. 신기하네요. 왜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지. 아, 나 자꾸 죽는 거야, 지금. 지금 와드를 박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좀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와드를 하나 샀죠. 지금 이 와드를 산 거를 드래곤 지역에 박아줍니다. 이게 기본이야, 기본. 왜 나갔죠, 지금? 왜 거기에 어? 나가죠? 어? 지금 현재 어? 그 아, 드래곤을 잡으러 올 일은 거의 없잖아요. 포커스는 지금 갱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갱 가도 사실 근데 못 잡긴 못 잡아요. 플래시만 빼도 뭐 포커스 있었는데 바로 풀고 네, 썼어요. 어허? 다시! 하지만 제가 지금 쫓아갈 그런 여력은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좋아! 키가 콩! 헐! 왔다! 아, 헐! 왔다! 아, 근데! 미션한테 죽게 생겼어. 성공한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정말? 전장이? 아니 그냥 상대 플래시만 빼고 빠졌으면 좋았잖아요. 아니야 근데 이렇게 아니, 도대체, 아니, 뭐, 아니 그냥 가든가 나쁜 거 아니잖아. 이만큼 나쁜 거 아니잖아. 걸어가. 나쁜 거 아니잖아. 그, 아 지금 아쉽다 진짜. 본인 플래시까지 굉장히, 쓰고 굉장히 아쉽네요. 아 저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네. 신발을 먼저 올리셨나 봐요. 사실 그 뭘 할 때 뭘 중요한 게 딜 계산이잖아요. 딜 계산 정확히 계산해야 되는데 이번 딜 계산 실수한 것 같아요. 아 이번 딜 계산이 실수한 게 아니라 저분의 그 뭔가 이 예외적인 변수 그거 있잖아. 그 이 전선 정보가 물량 먹고 이 전선 정보가 미국을 있잖아 미국을 통한 회선 넘어갑니다. 아 잠깐만 좀 있어봐요. 자 물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지금 인민망청 너무 대충한다 스킬도 안 쓴다 하지만 보고 아시겠지만 만화가 없어요. 스킬 쓰셔도 만화가 없어. 근데 잘해. 나 없이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LL은 팀플레이입니다. 팀플레이죠. 그렇죠. 얘는 팀플레이예요. 팀플레이예요.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팀이 못하면은 어쩔 수 없는 법이고 자기가 아무리 못해도 팀이 잘하면 잘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잘하는 거지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캐리란 용어가 이제 캐리란 용어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원래 정력에 우리에게 짐 캐리가 필요해. 캐리가 필요해. 하지만 제가 언젠가 캐리가 됩니다. 언제요? 돼. 걱정하지 마. 언제? 이게 정글러가 좀 헌신적인 위치에 있어서 그렇지 캐리가 되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 근데 지금 제가 이건 좀 무리 같은데요? 무리는 아닌데 좀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가 좀 많이 단 상태에서. 이 갱킹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약이 없어요. 물약이 없어요. 예, 물약 돈 없어서 못 샀어요. 자 스마이트도 없고 갱킹을 갈 타이밍이 아니라 예?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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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차 야 출발했어 출발했어 진짜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인간 지금 이만큼 진짜 이만큼 넣지 이만큼 넣고. 그러니까 진짜. 이만큼 뭐 하는 거야? 시간 보내고 피 날리라고 지금. 야 걱정이야 걱정이야. 다시 가자. 다시 가자. 하지만 걱정이야. 내가 다시 이겨. 다시 가. 내가 이긴다. 이번에 해볼 거야. 내가 너 이긴다. 다시 가. 내가 너 이겨. 자. 최고가. 최고라고 다쳤잖아. 자 갑니다. 옆에 작은 리자드는 잡았으면 편하게 잡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글러는 이럴 때도 있죠. 네. 늘 뭐 항상 만족 잘할 수 없잖아요. 아니, 맞아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 그렇죠. 제가 지금 정글 거짓말이 아니야. 지금 제가 정글러를 좀 오랜만에 잡았어. 신이라 신. 예, 저는. 지금 스팀이 지난 이 시점에 정글러가 지금 4레벨입니다, 여러분. 예. 라인 하나만 잘 잡고 있어서 지금 한 6레벨 정도. 미드 레벨 몇인지. 예, 사실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금 8레벨이거든요. 근데 저는 4레벨이에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진짜 이해하다. 터질 것 같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물량이 있으니까요. 여기 물량이 있잖아요. 물량이 있으니까. 여러분, 물량을 사랑하신, 물량을 사랑하신. 이 정도에서 지금 막 이렇게 긴장을 느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진짜 약간 제가 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에서도 긴장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게. 야, 그런 사람 흔치 않아. 내가 아는데 흔치 않아. 이렇게 정글을 긴장감 있게 돌면서 사람을 이렇게 쫄 수 있는. 그렇죠. 아니 뭐 당장 뭐 좀 제가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먹잖아. 이렇게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뭐 트리님 있잖아요. 트리님 같은 경우에는 정글 좀 심심하게 돌잖아. 이게 돌면서 그냥 도는 게 둘 중 하나야. 그냥 잡고 계속 잡고 하다가 미니언 한 마리 막 이런데 저는 미니언을 잡으면서도 이게 LOL인지 운명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방송. 미니언을 잡으면서도 사투를 벌이는. 이제 마드레드 뽑았어. 아시죠 그거. 예, 하여튼 그 스펙타클한 그거. 마치 그 물약 사고가. 알았어요. 자, 좋았어. 그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에도 최선을 다한다.
죽진 않잖아, 사자는. 응? 사자는 죽지 않아. 물론, 사자나 토끼 잡다 죽진 않지. 사자는 죽지 않나? 토끼였어요. 토끼가 사자를 잡으려고. 아니, 아니, 아니. 하이에나 정도. 이게 중요한 거는, 자.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 문다는 거지. 맞아, 맞아, 맞아. 님은 쥐야. 내가 쥐야? 어? 어, 아, 제가 여기 미리 쓸어놨죠? 카운터 정글을 당한 게 아니에요. 제가 쓸어놓은 건데, 제가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사자, 예. 사자가 토끼 됐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빈 상태로 있어. 자.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예. 편안하게. 어렵지 않네요. 하고, 바로 미드로 가줘야 돼요. 미드로 가줘야 돼. 오, 또 이렇게. 또, 엑스발카님 또. 엑스발카님 적당히 하셔야 된다. 적당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약하거든요. 어, 지금 뱅킹 가면 괜찮다. 어, 맞습니다. 잡을 수 있어요. 어, 잡았죠. 우후! 이게 다 내 동이야! 이게 다 내 동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자리에 없었으면 누가 했겠어, 솔직히. 솔직히 누가 했겠어. 자. 좀 얻어 걸리는 게 좀 있잖아, 솔직히. 네, 얻어 걸린 것 같아요. 배경은 약간 운이 좋은 케이스였죠. 어, 잭스느님! 도와줘, 이렇게. 도와줬어! 도와줘! 어시 먹어! 잭스! 어시 먹어! 예! 역시. 좋습니다, 어시 먹어 방송. 어시 먹어 방송. 저는 손만 올릴 뿐. 나는 어시 킹이야. 이거 있죠? 여기 탭 보면은, 여기 손. 가볍게 손만 댈 뿐. 여기 손. 어, 손이 안 보이네. 여기, 손. 왼손이죠? 왼손, 그것도 왼손. 오른손인가? 오른손이야? 왼손이야? 왼손이네요. 왼손이죠? 왼손은 거들 뿐이죠. 그래서 어시입니다. 괜찮아요. 뭐 탑 깨지면 내가 좀 생각도 안 해. 등도? 자. 예, 고품격. 떨어지기 방송. 하지만.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팀플이지만 그래도 따질 건 좀 따져줘야 된다는 뭐 그런 거죠. 하지만 잭스님이 충분히 잘했기 때문에 탑 없어도 됩니다. 탑 없어도 돼요. 잭스 11렙인데. 예. 갱플이 지금 7렙이죠. 7렙이죠. 제가 가장 낮아. 오, 아니에요. 신자호도 7렙이네. 상대 정글런 더 못했어. 똑같은데요? 아니, 더 못했어. 실대수는 지금 7대3명이야.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나는 1킬을 어시. 얼마나 좋아. 자, 전, 어? 잠깐만요. 여기 와드가 있는 것 같죠? 아닌 것 같아. 와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미드를 한번 깨보시겠다는 뭐 그런 얄팍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 어? 어? 괜찮겠는데 저거? 어, 뒤로 돌아가서? 저거? 돌아가서? 플래시... 왔어! 아니야. 왔다! 도망가! 안 될 것 같아. 할 수 있어. 왜냐면 돌 지금 쿨이 없어. 자, 전 도망갑니다. 비비비비비. 네, 뭐 아까 이제 좀 하신 그분 좀 제가 좀 경박스럽게 웃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방금 너무 경박 웃음소리 자체가 매우 경박했어요. 막 이거 원래 제가 그런 분이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저씨 죽찍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굉장히 평온하고 굉장히. 자, 아 이거 좋았네요. 아닌 것 같다. 왜 내려왔나요? 어, 점프하니? 어우. 야, 방금. 아카리 없는 줄 알았어. 왜 내려왔어요? 아카리 없는 줄 알았어. 아카리가 있더라도. 무리가 있었거든요. 사실 무리가 있었는데. 근데 왜 신자오 정도, 신자오 씨 정도는 제가 상대를 할 수 있었기에. 가볍게 잡을 수 있을까 생각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아카리 분이 계셨다는 거. 만약에 1대1로 붙었다면 잡을 수 있었을까요? 잡지는 못해도 라인을 유지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아, 라인 유지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싸우면은. 그렇죠. 잭슨님이야. 예, 잭슨님 어느 정도 딜만 해주시면. 공준비 하고 제가 어 잠깐만 아니죠 아, 지금 늦었네요 이미 교전 중이어야 되는데 어 지금 또 미드에서 엑스발카님 같은 경우에는 티버를 계속 맞지만 아직도 한 번도 안 돌아가셨어요 어... 티버를 계속 맞는데 신기하죠 자 예, 피딩이라뇨 제가 피딩은 아니 안 했어요 예 제가 좀 성장이 드릴 뿐이지. 얘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이나 피딩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예? 피딩은 대주기입니다, 참고로. 예, 대주기. 예, 상대방의 레버블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것도 헌신인가? 그렇죠. 그것도 나름 헌신이에요. 배려죠, 배려.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에 배려. 아, 한글 표시 하시면 템과 스킬 모두 한글로 뜹니다. 템 스킬 한글로 뜨고요. 화면에 나오는 이제 안내 멘트 모두 한글로 뜨고. 오. 지금 저는 드래곤을 잡겠습니다. 드래곤을 잡으면은 팀원들에게 모두 굉장히 유리하게 그렇죠. 경험치와 골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드래곤 슬레이어가 좋았습니다.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드래곤 슬레이어 저는 드래곤을 슬레이 했어요. 오 지금 궁 써서 잠깐 또 이렇게 또 손을 얹어 봅니다. 살짝 얹어주죠. 네, 손을 얹어 봅니다. 마무리 못했네요. 마무리는 못했지만
그렇다면 이쪽을 빨리 밀어주고 밀어주고 역시 고구마가 에이스인 것 같아요. 진짜 고구마 분이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그리고 저는 깨알같이 여기 와드가 꽂혀있네요. 제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공로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냥 가야 돼. 네. 왜냐면 저는 지금 매우 나약하기 때문에 지금 저게 지금 끼울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비라고 쳤는데 모두 알아듣고 백을 하는 걸 보면은 참. 진짜 이게 세계 공통어라고 하죠. 그렇죠. 자, 전 또 물약을 사서 오! 또 이렇게 급습을 당하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비를 쳤을 때 안 빠지더라고. 그니까 이거 봐. 이거는 헛된 욕심이에요. 헛된 욕심에서 나오는 이렇게 탕탕탕탕. 근데 어차피 만약에 와드를 발견 못했다면은 몰살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몰살 당했어요. 빠지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에로에는 정말 잘 그 탭을 보시면은 그 다시 계산한 시간이 보이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그때 센스껏 빠지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힘을 내서 뭐 해보려고 하다가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당장 아까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 본진하고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끈다는 건 그 좋은 일은 아닌데 나도 도망가야 돼. 대부분 그 상대방도 이쯤 되면 이쯤 오겠다라는 걸 다 예측하거든요. 후후!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타이밍에 치고 빠지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처음 하게 되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엔 좀 옆에 그 서머런 그 저 미니언들이죠. 미니언들과 같이 하면은 마치 내가 굉장히 강해진다는 느낌을 봐요. 네. 아, 이들과 함께라면은 밀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다가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상대편도 충분히 미니언을 다 밀어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사실 계시죠? 좋은데요? 좋은데요? 지금 제가 또 여기서 땡겨 왔어. 너 죽었어. 오시면 언띠! 손 언띠! 손을 얹는! 아, 진짜 손만 언띠! 손을 한 번, 손을 이렇게 얹었어. 난 이렇게 손을 얹어. 아, 손을 얹어. 예! 이렇게 얹어가면서 싸웁니다. 그래야겠다. 갬블 너무 좋은 것 같아. 얹어. 난 어시킹이야. 어시킹. 이게 나 팀을 위해 헌신하는 거지. 꼭 키를 할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 모두가 도미가 될 순 없어요. 맞아요. 누군 여러분. 가자미야. 누군가는 누군가 가장 누군가는 무채가 돼야 돼. 누군가는 무채가 돼야 돼. 여러분 슬램덩크 아시죠? 예, 그렇죠. 누군가 무채가 돼야 합니다. 모두가 참 너무나 아니에요. 먼저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두 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뽑히는 뽑히 선택 사서 선택하셔야죠.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인데. 네, 자, 이게 그 주마다 공짜로 할 수 있는 캐릭터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주가 넘어가면은 그 한 주마다 바뀌기 때문에. 뽀삐가 공짜로 나온 주에 하시면 됩니다. 뽀삐가 굉장히 싸요. 네, 굉장히 쌉니다. 뽀삐 굉장히 싸가지고 한번 할인을 했어요. 네, 저도 이번 주에 뽀삐 샀습니다. 너무 싸서. 너무 싸서. 네, 싼 맛에. G마켓에서 바지를 사는 경우였어요. G마켓에서 바지를 샀는데 그 바지가 나에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치. 근데 하지만 반품 안 해도 사실 아깝지 않은 그런 거잖아. 9,800원짜리 바지. 아, 9,800원? 안 맞고? 응. 근데 사실 또 아깝진 않아. 아깝진 않죠. 그런 거죠. 남기면 언젠간 쓰겠잖아. 언젠간 있겠지. 자, 지금 저희 이 잭스분께서 위기에 처했지만 어떻게든 구하러 가고 싶습니다. 아, 과연 가능할까요? 오케이. 조금씩 건드려주면서 한번 빠지고 시간 분산시켜주고 후후. 예, 이렇게 저희는 충분히 시간 타임 왔다. 구 타임 왔다. 따자 손 얹었죠. 예. 자, 저는 이렇게 손을 얹어가는 플레이. 손을 얹는 착한 플레이. 정글러의 정석을 보는 것 같아요. 손 얹기. 네. 정글러는 손을 얹어야 돼. 그러면서 한번 먹어줘야지. 아이고, 안타네요. 정말 이길 수가 없어. 아쉽다. 좀 좋은데요, 이판은? 오케이, 잘 보려고 지금 있죠? 이기고 있어요. 이번에 한쪽 네. 밀었으니까 센터 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센터도 밀고 이제 저 아이템도 되게 쭉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아, 또 쭉쭉 나온다고 하기엔 좀 두려운 것 같아요. 이제 골라 3개 있는데. 하지만 나 지금 6것이라고 6것이. 예, 6것이. 예. 자, 저희는 빨리 타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분과 빠른 분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잭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하면 할수록 공격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궁극을 가지고 계세요. 잭스 무쌍이죠. 예, 그래서 잭스 무쌍, 잭스 뭐 나중에 가면 뭐 잭스님 뭐 잭스에게요. 하지만 지금은 뭐 좀 그렇죠. 피가 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빠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귀환을 타고 돈이 2,000원이 모였어요. 너무 많아. 자, 아직만 사주세요. 비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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